자, 적당히 위로 올라가서. 오, 상자. 이 상자에는 뭐가 있을까? 어? 야, 이거 전설의 검 아니냐, 이거? 여기 보이세요? 왼쪽 위에? 검 하나 꽂혀있는 거? 세이브하고.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길래 한번 상호작용 해봤는데, 이건 뭐지? 전설의 검인가? 이거라면 마왕을 잡을 수 있으려나? 전설의 검을 획득했다. 어? 바로 얻어진다고? 오, 세이브, 세이브. 이게 바로 얻어져? 상상치도 못한 획득인데? 별 문제 없는 용사 아니에요? 뭐 집안에 뭐 틀어 박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전설의 검이면은 저 슬라임도 잡을 수 있나? 전설의 검 얻었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 할 수 있겠다. 어, 뭐지 이거? 나 뭘 만난 거지? 뭘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설의 검을 얻었거든요? 용사 치지직 시청자의 공격! 와, 188피 엄청 세지긴 했네. 오, 원킬? 한번 슬람이랑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아! 무시하고 지나갑시다. 그럼 이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겠지? 전설의 검이 있으면 이제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지. 짜자잔. 와, 맞네. 뭔가를 만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설의 검이 있으니까 280회피. 뭐야? 오, 일반 공격에 170피에 겁나 세긴 하다. 아, 왜 익사했어? 뭐야? 갑자기 웬 익사요? 아, 뭐 여기 익사할 구간도 없구만. 뭐 이거 옆으로 가지지도 않는구만. 갑자기 익사요? 아니 뭐야? 그냥 땅으로 걸어갔잖아. 이거 용사가 이거 집안에만 숨은 이유가 있었네. 지나가기만 해도 익사를 당하네. 그냥 지가 지나가다가 발 미끄러진 거 아니야 그냥? 아, 이거 오른쪽에는 또 마그마 크림 있잖아. 이거 마그마 큐브 오른쪽은 돼. 아, 저 뭐야 저 위치. 여기 여기 앞에 옆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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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익사해. 여기 여기는 왜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 여기가 마왕에게 습격당한 곳인가? 전설의 검도 있으니 한번 마왕을 찾아보자. 아, 그런 느낌이구만. 폐허가 많다 여기? 이걸 폐허라고 불러도 되는 수준이야 이거? 어? 좀비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불로 이동 안 되고. 뭔데 이거 밑으로 왜 빠지는데? 다 뜨는 거냐고. 깨달음을 얻었어? 나는 이 좀비를 숭배해야만 해? 얘랑 상호작용을 하면은 바로 밑으로 빠지는 건가? 어? 아니야, 옆으로. 옆에서 대화하니까 됐어. 마왕이었어? 아니, 마왕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는 거냐고. 아니, 한참 더 가야 될 줄 알았는데. 뭐야 너는. 대화하기, 싸우기, 돌 던지기, 폭탄 설치하기. 일단 대화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대화하기. 야, 네가 뭔데 우리 마을을. 그때 마왕이 용사를 공격해서 용사가 죽었다. 기습 공격이. 우와, 용사가 너무 안일하다니까?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져보는 게 어때? 싸우기. 네가 우리 마을을 습격한 마왕이냐? 그때 용사는 마왕을 전설의 검으로 죽였다. 그러나 용사는 국왕에 의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마왕을 잡았는데 왜 그걸 살인죄로 적용을 시키는 건데? 그럼 뭐야, 어떻게 마왕 어떻게 무찌르라고? 마왕을 물리치라는 건 국왕 아니었나 분명히? 포획을 해야 되는 거야? 살인죄? 억울합니다. 돌 던지기. 내가 가져온 짱돌. 용사는 마왕에게 돌을 던졌다. 응?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마왕은 검을 휘둘렀다. 효과는 굉장했다. 마왕의 검은 효과가 굉장했어. 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 폭탄도 설치해봐야 되겠지? 용사는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렸다. 마왕과 용사 모두 폭탄에 터져서 죽었다. 동반자살. 아, 근데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뭐가 하나도 없네? 뭔가를 더 하고 와야 되나봐. 지금으로서는 내가 저 마왕을 처치할 방법이 없다. 처치를 했는데도 국왕 녀석이 날 살인죄로 사형을 해버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국왕부터 처리를 하자고? 국왕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던가? 아, 뭐야! 아, 여기 들어와지는구나! 상점의 창고인가? 상점 주인이 안 볼 때 몰래 좀 가져가야지. 용사 뭐야! 그냥 도둑이잖아! 시한폭탄 플러스 1. 어, 이거 시간이... 안 돼! 폭탄이 터져서 용사는 사망했다? 그 애초에 터질 상점이었다는 거잖아, 애초에. 하필이면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 안에 시한폭탄이 있었고, 하필이면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여서 터져 죽었다고? 이건 억가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요거 요거. 오, 감자튀김 4231개. 아니, 감자튀김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요, 감자튀김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오, 감자튀김 사용하게 하면? 감자튀김을 먹는데 실패했습니다. 성공 확률 0.5%? 많잖아. 하나 정도는 성공해보자.
오! 오! 아, 체력 1밖에 안 올라가잖아, 이거. 돼지 용사 되겠다, 돼지 용사. 에, 안 해. 너무 많아. 아하! 여기에 돈이 있네. 4,000원 훔쳤다. 성공했다. 돈을 쓸 데가 있으려나? 물론이지, 물론이지. 여기 저장 한번 하고, 상인 뒤로 한번 가볼까요? 상인 뒤로? 여기에도 상자가 있네. 이것도 열어볼까? 이건 안 열리고.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 빠졌잖아! 안 빠졌잖아! 뒤에서! 뒤에 있었잖아, 뒤에! 자, 돈이 있으면 이제 여관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여관 한번 이용해볼까? 하룻밤 묵는데 500원! 모든 HP가 회복된다. 하룻밤 묵기. 체력과 만화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아... 심플? 그럼 이제 지하철 한번 타볼까요? 목장갑은 어디서 쓰는 거지? 목장갑을 얻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성인이니까 1,000원이겠지? 점? 뭔가 메시지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돈은 줄었어요. 그리고 지나 와줬고. 낙성대 입구 개법 르네시대? 저거 진짜 있는 역이잖아 저거. 개법 르네시대역. 어 아니 이거 지하철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지금 선로에 뛰어든 사람 때문에 열차가 지연됐다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열차가 옆으로 들어왔잖아. 이 열차가 이거 선로를 안 따라오고. 아 근데 이거 엔딩 1호가 하나 끝인데 두 개 남았거든요 엔딩이. 장미칼이랑 트루 엔딩 요렇게 두 개 남았는데 장미랑 상호작용? 장미가 있었나? 장미 덤불이 있었나요? 상점 요쪽에 덤불이 있었다고? 아 그래요? 상점 옆에? 여기 아 맞네. 대놓고 있었네 여기. 요거를 상호작용하면 목장갑을 끼고 장미꽃을 뽑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목장갑을 여기서 쓰는 거였다고? 이거 마왕한테 고백해가지고 고백으로 혼내주는 건가? 일단 요거 한번 마왕한테 가져다 줘봅시다. 자! 고백하기! 자 고백이다! 용사는 마왕에게 꽃으로 고백했다. 마왕은 용사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직감했고 왜인지 그 이유를 물었다. 용사는 평생을 억까만 당하며 살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마왕은 용사에게 더 이상 억까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본인의 편이 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 설마! 인류 배신 엔딩이냐고! 2단계 진 엔딩인 건 아니겠지? 그 후 아 이거 마왕이랑 같이 왔어! 뭐지? 네가 왜 마왕이랑 같이 이제 억까 당하는 것도 질렸다. 너를 처단하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겠어. 아니 그게 근데 쟤를 처단한다고 억까라는 것이 특정 인물을 처단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용사는 마왕과 함께 국왕을 처단하였다. 그 후로 왜인지 용사는 억까를 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왜? 국왕 감자탕의 개인 방에 있던 종이에서 사실 모든 억까의 배후에는 국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헤 이거 뒤에 이거 흑막이 있었네. 아 이 억가가 아니라 다 계획된. 용사가 국왕 감자탕의 방을 뒤지는 것을 보던 마왕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었는데 마왕 자신도 원래는 용사를 욕먹이기 위해 국왕이 돈을 주고 섭외한 사람이었으며. 뭣이야? 마왕조차? 용사가 자신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용사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음을 직감하고 순간 죄책감이 들어 용사의 편에 섰다고 한다. The end. 트루 엔딩이네. 마왕이 애초에 마왕이 아니었네 이거. 이거 진짜 진 엔딩이 맞네. 국왕이 못에 빠져가지고는 어? 용사 괴롭히려고 계획된 괴롭힘이었어 이거. 굉장히 용사를 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력하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장미칼?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여기서 그냥 하면? 아 장미칼 맞네. 용사는 장미칼에 찔려서 사망했다. 아 이러면은 엔딩 다 본 거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억까를 심하게 당하던 용사의 몸. 근데 생각보다 그래 억까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배후에는 사실 억까가 아니었다. 계획된 괴롭힘이었다. 해피 엔딩이구만.